성에서는 사신을 보내 벌해를 지키기 위한 군사동맹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마지못해 출격을 약속되었지만 출정은 미루고 있었다. 전쟁의 결과는 숭의 대패였고 이후에도 숭에서는 자주 사신을 보내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한다. 이 같은 고려와 숭의 관계가 지속되자 위협을 느낀 고려는 993년 5월 고려 침공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8월부터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의 대군을 잠재운 신리 외교. 않고 나라를 내어준단 말이십니까? 지금 거란의 위세만 보고 경솔이 땅을 내어준다면 후에 더 많은 땅을 요구할 것입니다. 신이 나아가 거란과 담판을 지어보겠습니다. 고려 조정은 거란이 무서워 한국론과 팔진원으로 나뉘어 크게 요동치고 있을 때 서희는 거란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며 후련히 거란의 진영으로 간다. 그대는 고려의 사신으로 고려왕의 항복을 전하러 온 것인가? 나는 고려의 중군사로서 대거란 제국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왔소이다. 전쟁이란 이겨도 저도 피해를 입게 마련이오. 고려는 비록 거란이나 숭에 비해 작은 나라이나 역사도 깊고 힘도 있는 나라이오. 결코 쉬운 상대만은 아닐 것이오. 무엇이라!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거란이 명분도 이득도 없는데 왜 고려를 침략했을까 하는 것이오. 명분도 이득도 없다? 거란은 옛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났다. 지금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 땅은 당연히 우리의 소유이다. 이에 우리는 고구려 땅을 되찾고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이다. 거란은 태조 얄마고기 황제가 옛 고구려 땅에 나라를 세우긴 하였으나 본래는 북방 유목민족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아니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오. 이에 국명도 고구려를 이어받아 고려라 정한 것이고 고려가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오. 그대의 명분대로라면 거란의 동경지역도 옛 고구려 땅이니 우리에게 내주어야 하지요. 너희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냐? 예상대로 거란은 우리와의 전쟁보다는 우리가 송과 힘을 합칠까 하여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 그들의 근심을 없애주어야 한다. 또한 고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대거란과 화친을 맺고 싶어도 여진이 압록강 안팎에 궁쳐 살면서 양국 사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따라 아직 조빙하지 못하였을 뿐이매다. 그러니 고려의 뜻을 받아들여 압록강 부근의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에 성과 고루를 쌓게 하여 거란과의 길을 트게 도와주는 게 어떨지요. 장군, 황제께서 이를 받아들이시면 거란 제국과 고려 모두 전쟁을 막아 피해도 없을 뿐더러 명분과 실리 양쪽 모두를 얻을 것이오. 거란의 80만 대군에 홀로 맞선 서희는
이 협상으로 더 이상의 싸움 없이 거래군이 철군하게 만들었으며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 동쪽의 땅까지 고려에게 주었다. 압록강 동쪽에 살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육주의 성을 쌓고 우리 민족의 생활권을 압록강까지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희의 외교 담판은 협상을 통해 신리를 얻어낸 세계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값진 승리였다. 서희는 주변 국가들의 정세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수 앞을 내다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협상가로서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조리있는 말솜씨로 영토 상실의 위기를 오히려 영토 확장의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는 현재 한반도의 지리를 다시 복원하는 시초였으며 이후 천년이 넘는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방어의 토대가 되었다.